그래픽카드 구리 방열판? 이게 뭐야? 이거를 그래픽카드 메모리에 부착을 한다고? 아하, 이렇게. 그렇다면 내 거에도? 그래서 샀습니다. 알리에서 택배로 도착했을 때 두꺼운 스티로폼 안에 요거 두 개만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방열판이니까 뭐 그냥 별로 개봉기라는 거도 볼 필요 없이 아주 심플합니다. 캡톤 테이프를 같이 줘요. 그러면 먼저 구리패드를 장착하기 전에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지포스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같이 설치가 되는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 기능 중에 그래픽카드 자동 오버클럭 기능이 있어요. 자동 오버클럭 기능을 실행시키면 대략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구리패드를 정상적으로 장착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만큼 메모리 온도가 내려갈 거니까 자동 오버클럭 기능으로 메모리 온도가 내려간 만큼 그만큼 더 클럭을 자동으로 올려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모르겠다.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줄 겁니다. 부팅이 됐으면 먼저 구리패드를 장착하기 전에 순정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5279점? 11500점? 온도 테스트하기 전에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세팅을 먼저 해줄게요. 트레이 아이콘에서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실행을 해서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들어가서 실험적인 기능 허용. 다음에 키보드에서 Alt Z 누르게 되면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설정 창이 나오고 여기서 톱니바퀴 버튼 누르고 HUD 레이아웃 들어가서 성능. 키보드에서 Alt R 누르게 되면 저는 테스트할 때 왼쪽에 이쪽에 세팅을 하고 고급을 눌러서 모든 정보를 다 보이게 만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온도 테스트 준비는 끝이고 하드웨어 모니터 실행을 해놓고 슈퍼 포지션을 실행해서 게임 쪽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4K 옵티마이즈 런 이렇게 10분을 돌려볼게요. 실내 온도 약 26도 환경에서 돌린 게 4K 프레임 124 정도 나오고 있고 GPU 클럭, 메모리 클럭 오케이. 하드웨어 모니터상 온도도 확인을 해보면 GPU 최대 온도 73도, 메모리 84, 핫스팟은 81도가 나오고 있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데이터 확인. 그렇다면 여기서 자동 오버클럭 기능을 해볼게요. Alt Z로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옵션에 들어와서 여기 성능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생기는 창에서 자동 조정 활성화 이거를 누르고 동의. 그러면은 이제부터 시간은 약 맥시멈 30분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컴퓨터가 멈추거나 재부팅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재부팅됐을 때 다시 이 화면으로 들어와서 자동 조정 활성화 이걸 눌러주게 되면 또 합니다. 그래픽카드 자동 오버클럭 하면은 예전에 컴퓨터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그 옛날에는 지포스 드라이버 이름을 디토네이터라고 불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픽카드 드라이버가 100메가도 안 하던 시절인데 지포스 디토네이터 설치한 다음에 오버클럭을 하려면 그 쿨빗 레지스트리라고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쿨빗 레지스트리를 더블클릭해서 실행하면은 오버클럭을 할 수 있는 그 창이 활성화됐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쉽게 할 수가 있네요. 마지막 스캔 결과 78MHz가 코어 클럭이 올라갔나 봐요. 아마 메모리 클럭도 오버클럭이 됐을 건데 그거는 따로 표시가 안 되네요. 메모리 클럭은 아무튼 이렇게 되면 오버클럭이 끝난 겁니다. 그냥 닫고 3D마크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49,731점? 아까는 5만 점 넘었는데 이번에는 49,731점? 희한하네. 아무래도 세월이 세월이니만큼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는 그냥 재미로 보게 되는 건가? 역시 타임스파이 19,836점. 오버클럭 전보다 대략 300점 정도가 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야, 역시 타임스파이야. 믿고 있었다고. 10분간 돌려보면 될 겁니다. 프레임이 1프레임? 아닌가 2프레임 정도 올라간 건가? 아무튼 코어 클럭 조금 올라갔고 그리고 메모리 클럭도 조금 올라갔고 뭐 아무튼 전력 소비가 동일한 상태에서 프레임이 올라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아무튼 내가 원한 결과는 이게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올라갔잖아. 알았어 아무튼 올라간 거 맞아 그리고 온도 쪽은 나머지는 비슷한데 메모리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간 건가? 2도가 더 높게 나오네요. 뭐 요 정도는 오차 범위 수준? 이제 구리 방열판을 달 차례인가? 오늘은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해왔어요. 이번에는 전동 드라이버도 확실히 잘 달라붙는 자석이 제대로 동작하는 이 녀석을 새로 샀습니다. 샤오미 전동 드라이버 최신 버전. 오 예. 여기를 딱 누르면 오 예. 그래 이거지.
USB-C 타입으로 충전되고, 이걸로 방향 조절, 이걸로 토크 조절. 그리고 사니까 이것도 같이 주더라고요. 이게 아마도 자석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나사를 여기 위에 놓으면, 나사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돼 있다는 건데, 오! 아, 약간 말랑말랑한 거 보니까,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무자석 그 느낌이네요. 으흠.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 붙어 있다. 지난번에 딱 맞는 나사가 아니면 고생을 한다는 교훈을 얻었으니까, 이번에는 한 번에 성공할 수 있게 완벽한 준비. 잘 풀린다. 이야, 한 번에 딱 풀려가지고. 그래, 이거지. 그리고 자석 패드에 붙여놓고. 야, 이게 편하구나. 역시 이게 장비가 달라지면 작업의 능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재밌다, 이거. 일단 여기까지 하면 백플레이트가 제거가 될 거고, 그리고 쿨러 부분은 요거 4개 풀어주면 되고요. 우후. 테테테테테테. 후. 비닐을 한장 준비해서 써멀패드 메모리 부분 모양 그대로 이쪽에 옮겨줄 겁니다. 쿨러 모양대로 왼쪽에 놓고, 모양대로 이렇게 놨으면 써멀패드는 비닐을 한번 접어서 눌러서 이 상태로 그대로 보관하면 됩니다. 쿨러 쪽에 써멀 닦아내고, 닦아냈으면 이게 구리 패드가 아 이렇게 딱 맞는 거구나.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듯 채굴의 목마른 자 구리 패드를 이렇게 만들어냈네요. 그리고 코어랑 수평도 대충 보면 이렇게 딱 되면 코어가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네 닿게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게 구리 한마디로 전기가 통하는 거니까 이거를 덮었을 때 기판에 이 구리 부분이 닿는 부분이 없느냐는 건데, 아하, 여기 아랫부분 여기 절연 테이프를 좀 붙여야 될것 같고, 아 이게 하려고 보니까 저는 이걸 사기 전에 예상한 게 그냥 한두 군데 정도만 캡톤 테이프를 붙이면 그냥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는, 아, 좀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움직이는 공차가 있어가지고, 이게 움직이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소자랑 조금만 움직이면은, 이 맞닿거든요, 그냥 바로. 여기 캡톤 테이프 붙이고, 캡톤 테이프, 그리고 이쪽에 캡톤 테이프, 그리고 이쪽 메모리 왼쪽에 있는 이쪽에 소자들도 이 메모리랑 높이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공차 때문에 살짝 왼쪽으로 가버리면, 이 소자랑 또 맞닿아요. 오른쪽으로 살짝만 이게 이렇게 움직여도 이 소자랑 또이 구리가 맞닿아요. 그러면은 오른쪽에도 캡톤 테이프를 붙여야 된다는 건데, 아, 이거는 난감한데? 와, 이거. 지금 거의 1시간째 이거 앉아가지고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거는 안될것 같아요, 이거. 안 되겠다. 계획 급선회. 명언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것이, 아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것이다. 아니, 뭔 말하는 거야? 아무튼, 이거 구리패드 없던 걸로 하고 그냥 써멀패드로 가자. 포도, 포도. 맛있겠다. 그래, 좋게 생각하자. 이렇게 된 이상 써멀패드 교체로 간다. 메모리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전원부까지 풀 교체로 갑니다. 기왕 이렇게 된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것도 여기에 보관하고, 이쪽 건 이렇게 떼지고, 싹, 이게 힘들구나, 이쪽은. 오케이.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도 써멀패드가 있더라고요, 여기 사이에. 어차피 할 거라면 완벽하게. 빠지고 천천히 드러내면, 오! 후.
오 예. 여기 전원부에도 두 줄로 소멀 패드가 들어가게 돼 있네요. 다행히도 잘 띄어지고.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끝에를 양면 테이프로 붙여놨구나. 어쩐지 되게 안 띄어지더라. 떼내고. 그리고 이쪽에 다 보관. 됐다. 그리고 두 개를 재봅니다. 여기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조각이 오디세이 새거 2mm짜리 조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보면 오른쪽 전원부 2mm, 여기도 2mm네. 3mm는 이거 두개 나머지 다 2mm네요. 오케이, 오케이. 원래 있던 소몰패드는 비닐로 잘 덮어서 이대로 보관을 해놓고, 제가 사용할 거는 오디세이 2mm짜리랑 갤리드 3mm짜리 남은 거, 이거를 사용할 거예요. 이게 남아있을 줄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게 3mm 여기 한줄 끝나고, 그리고 이쪽 구석도 3mm짜리 하나 있었으니까 조그맣게 하나 자른 거 3mm. 나머지는 다 2mm니까 먼저 이쪽에 일자. 아, 됐다. 아, 그렇지. 가장자리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조금 삐죽 튀어나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써멀패드니까 어차피 좀 눌리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2mm 여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걸 따는 거는 이게 마지막이 될 겁니다. 이 녀석이 고장나지 않는 한 이제 딸 일은 이거 절대 없을 겁니다. 와, 이거 몇 시간째야? 그리고 뭐야? 마이크 나갔다. 안 돼. 큰일 났다. 아, 몰라. 미래에 내가 편집 뭐 어떻게 하겠지 뭐. 마이크도 나가고 구리 패드도 못 붙이고. 길었습니다. 모든 것은 결과가 어쩌고 저쩌고. 파 원. 역시 청주황금도. 올해 2022년 한해 일어났던 일 중에서 이게 제 올해의 최대 위기 순간이었네요. 먼저 아까 전에 오버클럭을 해놨으니까 다시 Alt Z를 눌러서 성능으로 가서 재설정을 누르면 초기화되고 순정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만들고 순정 상태에서 3D마크 점수가 변화가 있을지 이것도 먼저 해볼게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는 49,466. 그다지 큰 차이는 없고요. 하긴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점수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타임 스파이는 19,498. 점수상으로는 써멀 패드를 갈기 전이랑 차이는 뭐 크게 보이지가 않고요. 그냥 정상 범주 내로 나왔어요. 오케이, 알겠어. 그래픽 카드가 정상이라는 건. 하지만 저는 써멀 패드를 갈아놨기 때문에 온도 테스트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다를지도? 게임 4K 옵티마이즈. 런. 10분 후에 온도를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10분. 확인. GPU 클럭 똑같고, 메모리 클럭도 뭐 똑같고, 온도도 똑같은데? 하긴 뭐 순정이니까 부스트 클럭이랑 메모리 클럭이랑 뭐 똑같은 건 정상일 겁니다. 뭐 별다를 게 없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뭐 메모리 온도랑 핫스팟 온도가 떨어졌겠지. 나가 보면, 짠! 써멀 작업하기 전에, 뭐, 별 차이가 없는데? 그치. 이야, 핫스팟 80.9. 여러분 보이십니까? 0.1도가 떨어졌어요. 야, 이것은 써멀 작업이 이렇게 제대로 돼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열이 나는 거고, 나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고,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아, 몰라. 잘된 거야.
하지만 마지막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오버클럭이 자동으로 얼마까지 들어가느냐. 자동 조정 활성화 누르면 스캔 결과 플러스 84? 아까 전에보다 오른 건가? 코어는 나오긴 하는데 이게 메모리가 얼마나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니까 일단 하던 대로 3D 마크 먼저 돌려보고 그 다음에 슈퍼포지션 돌려볼게요. 오, 다시 5만 점으로 들어왔네. 역시 뭔가 알 수 없는 파이어 스트라이크. 최신 그래픽 카드에서는 점수가 좀 들쭉날쭉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지만 5만 점 넘었으니까 일단 기분은 좋고. 타임스파이는 19,901점. 써멀패드 교체 전이랑 대략 70점? 한 60점?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 뭐 아무튼 70점 올랐으니까 4K 옵티마이즈 런 10분 동안 돌려볼게요. 오! 끝났다! 10분! 확인 프레임도 아까 전이랑 비슷하고 GPU 클럭 뭐 비슷하고 메모리 클럭 비슷하고 온도도 비슷하고 비슷한데 왜 비슷하지? 아 그렇지, 순정 상태도 그냥 어차피 이게 채굴 뭐 5개월도 안 돌린 거니까 4개월 돌린 거니까 충분히 좋았는데 서머를 갈아주니까 그냥 뭐 기분상 좋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핫스팟 온도는 달라졌을지도 짠. GPU 온도는 0.1 아무튼 떨어졌고 메모리는 86으로 똑같네. 0.6이 떨어졌구나. 이야 와 세상에 GPU 0.1 떨어진 거 보셨죠? 야 그리고 메모리는 왜 똑같냐. 그리고 핫스팟이 네 보십시오. 핫스팟이 무려 0.6이나 떨어졌습니다. 짠.